나는 30년 차 골퍼 윤재엽. 오늘도 그린에 올랐다. 어떻게 해야 잘 쳤다고 소문이 날까? 캐디님, 도와주세요. 짜잔! 고객님, 제가 라인을 봐드리겠습니다. 오르막이고요. 오른쪽으로 한 컵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한 컵이요? 이상하네. 두 컵은 더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들어가죠? 캐디님, 다른 분들은 잘 봐주시면서 왜 저 건 잘 못 봐주시는 거예요? 아우, 고객님,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봐드리는 겁니다. 대체 캐디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맞는지 너무 속상해요. 누가 이유 좀 알려주세요. 에이, 공 때리는 언니. 뭐하세요? 아, 골퍼와 캐디를 멀어지게 하는 주먹, 주시안을 찾고 있어요. 주시안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주로 사용하는 눈을 말하는데요. 오른손을 주로 쓰는 오른손잡이, 왼손을 주로 쓰는 왼손잡이가 있듯이 눈에도 오른눈잡이, 왼눈잡이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캐디가 열심히 라이를 봐주었는데도 골퍼가 제대로 홀컵에 넣지 못한 이유가 바로 주시안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골퍼와 캐디의 주시안이 서로 다르면 똑같은 물체를 보더라도 조준 방향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마 많은 골퍼들이 주시안을 모르고 왜 나는 캐디 도움을 받아도 공을 못 치는 걸까? 소가리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라도 주시안에 대해 아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주시안은 표적 스포츠, 즉 사격이나 양구, 그리고 당구와 같은 종목에서 선수의 실력 차이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인데요. 골프에서는 스윙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린에선 무엇보다 타겟을 정확히 보고 조준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스윙을 가졌어도 조준이 잘못되면 원하는 방향으로 타구를 보낼 수 없기 때문이죠. 프로 선수들도 스윙하기 전에 조준, 즉 에이밍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니까요. 나의 주시안이 어느 쪽인지 알아야 좀 더 정확한 에이밍을 할 수 있고 라이를 봐주는 캐디 혹은 골프 레슨을 해주시는 프로님들 그리고 골퍼들은 서로의 주시안을 미리 체크해야만 좀 더 정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주시안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손을 다 편 상태로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눈을 뜬 채로 삼각형 안에 조그만 물체를 담아주세요. 이제 양쪽 눈을 번갈아 감아봅니다. 바로 이때 물체가 삼각형 중앙에 더 정확히 보이는 때가 있을 텐데요. 이때 뜨고 있는 눈이 바로 주시안입니다. 어떻게 주시안 잘 찾으셨나요? 놀라운 건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자신의 주시안과 주로 쓰는 손의 방향이 정확히 일치할 때 표적을 맞추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주시안과 손의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타고난 주시안을 바꿀 순 없겠지만 나의 주시안을 알고 그에 맞게 열심히 공을 때리다 보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대표님. 골퍼랑 캐디가 주시안이 다른 걸 알았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사실 극복이 어렵다고 봐야죠. 골퍼와 캐디가 주시안이 다른 걸 어떻게 똑같이 맞추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주시안이 다른 캐디분을 만나면 대부분 어긋났을 거예요. 그렇게 공이 잘 안 맞다 보면 속상하니까 골프장에 컴플레인을 걸기도 하시는데 캐디 입장에선 이럴 때 또 황당하죠. 다른 분들은 다 잘 맞추시는데 왜 저분만 유난일까?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왜냐? 캐디랑 주시안이 맞는 분은 제대로 쳤을 테니까요. 주시안의 차이를 모르는 상태에선
서로 오해가 쌓이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저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골퍼분들이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퍼 독립 만세! 캐디에 의존하지 말고 혼자서도 라인을 잘 보고 퍼팅까지 완전히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캐디분들이 속상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캐디분들도 열심히 분발해야 합니다. 보통 캐디분들이 한 팀 네 분을 서포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주시안이 다른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능숙한 캐디라면 골퍼분이 잘 못 맞추실 때 주시안이 어느 쪽이냐고 여쭤보고 그에 맞게 서포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캐디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주시안을 강조하는 것도 골퍼분들이 필드에 어렵게 나오셔서 이왕 캐디 피내고 골프를 치실 때 더 즐거운 게임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캐디분들도 경쟁력을 잘 갖추셨으면 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 주시안 꼭 기억해서 공 한번 제대로 때려보자고요. 그래 결심했어. 내 주시안에 맞게 라이 보는 능력을 잘 갖춰서 멋진 골퍼가 될 거야. 결심했어. 고객들의 주시안까지 배려해서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캐디가 될 거야.